실력을 보여주자, 에러 사이다! 에러 그린 모드! 사이다 이펙트! 좋았어! 자로 잰 것처럼 정확했어! 민시원, 진짜 멋있다! 에러 사이다, 저 긴 그립을 양손으로 꽉 잡으면 샷이 흔들리지 않는군. 잘하고 있어! 내게 더 많은 데이터를 줘! 에러 사이다 모드 체인지다! 에러 데빌라이저 모드! 저 보트맨은 모양도 변형되나 보지? 자, 보여줘라! 에러 사이다! 굉장해! 이번엔 저 안전장치로 필드에 단단히 고정시켰어! 성능이 이렇게 좋으면 사기 아니야! 아, 빗나갔다! 이번엔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에러 배럴 모드! 저 배럴이 있으면 더 정밀한 샷을 쏠 수 있나? 사이다 임팩트! 아주 잘했어, 에러 사이다! 에러 사이다, 고맙다! 네 덕분에 또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굉장한 아이디어? 시원아! 이번엔 나랑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최턴! 너의 에로 사이드를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짜릿해졌거든! 좋았어! 한판 붙어보자고! 샘물아, 네가 심판 좀 봐주라! 내가? 걱정 마! 너라면 잘할 거야! 그럼 이번 배틀 종목은 타깃 슈팅으로 할게! 상대편 진지에 있는 10개의 보트를 먼저 쓰러뜨리는 쪽이 이기는 거야. 완벽한 정면 대결이구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어? 시작한다! 레디 캣! 보트 배틀! 고! 드림 크래시! 이번 경기는 스피드 타입으로 가자! 콜라메! 스플래시! 매트샷! 바로 이거지! 한 방에 두 개를 잡았다! 역시 채탄 선수는 멋있구나! 한꺼번에 여러 개를 쐈으니 당연하지. 바람을 가르며 날아라! 사이다 임팩트! 에로 사이더는 하나씩 정확하게 포인트를 올릴 거야! 두 사람 다 굉장하다! 고속 오연발의 콜라맨과 정확하고 세밀한 컨트롤의 에로 사이더라니! 오늘 경기는 아주 멋진 배틀이 될 것 같다! 아차! 이 기회에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야지! 얼른 끝내버리자! 그건 나도 바라는 바다! 이걸로 3대3이 됐네? 아직 동점이야! 민시원, 만만치 않은데? 재탄... 대단하다! 야! 보틀맨 얘기할 거면 나도 끼워주라! 잘 모르겠지만 난 장래의 보티스타! 아니, 최고의 보티킹이 될 사나이라고! 저쪽으로 가자. 무시하네. 너 되게 재미있는 애구나! 솔직히 난 보틀맨이 뭔진 잘 모르지만 너랑 놀고 싶어졌어! 넌 누구야? 내 이름은 최탄이야! 반가워! 난 민시원이야! 그동안 넌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지. 요즘은 너무 대단해져서 멀어진 느낌도 들었지만 나도 에로 사이더와 함께 반드시 널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수준 높은 배틀을 할 수 있다니. 그치만 나도 언젠가 반드시. 같이 구경하러 안 갈래? 지금 저쪽에서 최탄이 보틀 배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최탄이? 가자! 사이다 임팩트! 튕겨냈어!
상대의 캡을 직접 쳐내다니 컨트롤 실력이 장난 아니네. 에러사이더는 움직이는 관역도 관통할 수 있다고. 현재 민시원은 두 개, 제타는 아직 다섯 개 남았어. 이대로 가면 아무래도 민시원이 이기겠는걸. 그냥 이기면 곤란한데. 에로사이더가 비장의 기술을 쓰는 장면을 못 볼 거 아니야. 비장의 기술? 데이터 좀 수집하게 보여주라. 정말 최탄이네. 아, 뷰티풀. 저 두 사람은 배틀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어. 그래 이거야. 좋았어. 가자 콜라맨. 최탄 너 설마. 민시원,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게 나와 콜라맨의 진짜 실력이다. 결국 한 개 놓쳤네. 한심하긴. 아니, 아주 뷰티풀한 샷이었어. 뭐라고? 역시 네 눈엔 안 보이는구나. 지금 최탄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말이야. 어때? 내 실력 끝내주지? 너랑 이렇게 진심으로 배틀을 할 수 있다니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나도 에로사이더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 아직도 더 보여줄 게 남았어? 그렇지, 잘한다. 저게 대체 뭔데? 그립, 배럴, 스테빌라이저를 한꺼번에 쓰는 종합 선물 세트야. 드라이 에로 모드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드라이 에로 모드일 땐 세계 최강이라고. 몽땅 깨뜨려버리자. 사이다 임팩트 드라이 에로. 아싸. 에로사이더, 넌 정말 최고의 보틀맨이야. 왜들 저러지? 아, 정말 아쉽지만 이번엔 채탄이 이겼어.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기는 거 못 봤냐고. 보틀 로얄일 땐 상관없지만 보틀 배틀을 할 땐 중간에 부품을 추가하면 반칙인 거 몰랐어? 깜빡했다! 잘했는데 진짜 아깝다. 실망하지 마. 데이터는 확실하게 수집했으니까. 패배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어. 아니, 오늘은 내가 졌어. 어? 어? 뭐라고? 오늘 너와 에로사이더는 최강의 실력을 보여줬어. 네 덕분에 나도 최고로 짜릿하고 즐거웠어. 나도 그랬어. 응. 랭커가 아닌 아마추어들의 경기 같군. 저 경기가 너한테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응? 시간 나면 여기에 가봐. 야. 갑자기 여기는 왜? 이곳에 다녀오면 너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 이것만은 잊지 마. 보틀 배틀에는 승패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다는 것을. 이 근처가 맞는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보틀킹이 목표라더니 지금의 넌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 이은이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그만해요. 이게 정말로 당신이 바라던 게 맞는 거예요? 내게 남은 건 이것밖에 없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이럴 거면 차라리 보틀 배틀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나아!
이딴 곳에 온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엄마. 또 무슨 일이야? 모처럼 연락했는데 너무 냉정하구나. 오늘만큼은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연락한 건데. 바이탈 싱크 탑재를 완료했다. 알았다. 난 지금껏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난 이시몰이다. 왜? 누구세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호텔 배틀러라면 남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해. BMA가 공인하는 호텔 배틀러 랭킹. 호텔 배틀러들은 노멀 랭크부터 시작해서 브론즈 랭크에서 실버, 골드 랭크를 거친다. 그리고 상위 10위의 보틀스타와 그 위에 3대 투신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면 보틀킹의 왕좌에 도전한다. 미래의 왕좌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보틀맨 슈퍼보틀 듀오! 안녕하십니까? 딘 얼그레이입니다. 슈슈슉 슈슈슉! 갑작스럽지만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현재 실종된 보틀킹 시트러스가 사실은 이 도시에 있다는 소문입니다.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됐던 김이원과 안노랑의 보틀 배틀 장면인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시트러스가 맞는 것 같죠? 어쩌면 보틀킹 시트러스는 지금도 당신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일까? 시트러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으면 난 한 방에 알아볼 거야. 오래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시트러스가 만든 걸로 보이는 흔적들이 요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대. 여기도 하나 있잖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최탄, 뭐하냐? 너도 우리랑 같이 얘기 좀 하자. 스플래시 볼케이노! 와, 멋지다! 파워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콜라맨은 가진 힘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더 키우면 콜라맨은 훨씬 더 강해질 거야! 규칙 위반이다! 응? 최탄 맞지? 그 보틀맨을 내게 넘겨라! 네가 누군데? 내 이름은 이시몰이다. 난 보틀 배틀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시? 그 캡은 또 뭔데? 야, 최탄! 엄청나게 유명한 보틀 배틀러인데 너 진짜 몰라?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탄, 난 너와 콜라맨을 신용할 수 없다. 지난번 보틀로얄 때 넌 분명 경기 도중에 이성을 잃었다. 플래시 볼케이노! 바이탈 싱크를 탑재한 보틀맨을 너 같은 개인이 소유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바이탈 싱크가 뭐지? 애초에 넌 콜라맨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지? 그게... 김호관 씨가 허락한 거지? 뭐? 사장님께서? 잠시 확인하고 오겠다. 여보세요? BMA 본부입니까? 이시몰입니다. 최탄에게 콜라맨 사용을 허가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뭐래? 정말 미안하다! 넌 규칙을 지켜서 허가를 받고 콜라맨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아, 됐어! 별거 아닌데 사과 안 해도 돼! 안 돼!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면 곧바로 사과한다! 그게 규칙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되게 엄격하구나. 미스터 페어플레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만 묻겠다. 그렇다면 넌 콜라맨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냐? 무엇을 위해서냐고?
난 그저 콜라맨과 함께 짜릿함을 느끼고 싶을 뿐이야. 짜릿함?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응? 너도 보틀 배틀의 평화를 지켜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큰 힘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니까. 자, 나와 함께 보틀 배틀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약속하라고? 미안한데 그런 약속은 할 수 없어. 뭐라고? 그럼 규칙을 어길 셈이냐? 그건 아니지. 그만 있지 말고 가서 좀 말려봐. 네? 아니, 이런 건 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차라리 보틀 배틀로 결판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보틀 배틀이라 참 좋은 생각이군. 내가 이기면 콜라맨은 몰수하겠다. 뭐? 그딴 걸 왜 멋대로 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만약 네가 이기면 콜라맨을 가지는 걸 인정하겠다. 하지만 만약 이 배틀을 거절한다면 지금 당장 몰수하겠다. 어이가 없네. 그니까 그걸 왜 네 멋대로 정하냐고. 에이, 채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지면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이건 쉽게 접을 수 없는 기회야. 응? 나 같으면 당장 한다. 이시모는 다들 인정하는 보틀스타 7위의 실력자니까. 7위라고? 자,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해라. 좋아, 할게. 콜라맨과 함께 아주 짜릿하게 이겨주겠어. 좋다. 그럼 정정당당히 붙어보자. 잘 봐라. 그게 너의 새로운 아쿠맨이다. 최신형 바이탈 싱크가 탑재된 거겠지. 자세히 설명해줘, 루트비어. 알겠습니다, 마담. 바이탈 싱크는 김이온 씨가 느끼는 감정을 직접 아쿠맨의 파워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한 보틀맨이 될지는 당신에게 달린 거죠. 재밌겠는데. 그럼 지금 바로 시험해보겠다. 자, 네 안에 쌓여있던 미움과 증오를 모두 그 안에 쏟아붓는 거야. 네 아버지가 내게 했던 일을 모두 떠올려봐. 보틀 배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웃게 만들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김호관 선수는 보틀킹으로서, 전 BMA의 임원으로서 지금껏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보틀 배틀이 가진 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스큐류 퀸텟! 온몸이 뜨거워. 이것이 바로 바이탈 싱크의 힘인가? 데이터는 어때? 유감스럽게도 이상적인 스파크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보기엔 김이온 씨의 감정의 깊이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또 이렇게 실망시키는군. 네 아버지에 대한 너의 미움은 고작 그 정도였나? 뭐라고? 아직 너무 부족해. 이대로 나쿠맨이 가진 모든 힘을 해방시킬 수 없다. 배틀 종목은 뭘로 할 거야? 이번엔 공정하게 푸시 보틀로 가자. 경기는 총 3라운드. 중앙에 놓여있는 보틀 타깃을 캡으로 맞춰서 상대의 골라인으로 밀어넣는 쪽이 승리한다. 현재 너와 콜라맨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밝혀주겠다. 우린 아무 문제도 없다니까! 자, 간다! 드링크로스! 헤드티엑스! 되게 멋있다. 머리가 세 개 달린 케르베로스를 모티브로 만든 보틀맨이야. 은색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매치해서 엄청 쿨해 보인다. 채탄, 화이팅! 레디 캡! 보틀 배틀! 고! 날려버려! 콜라맨!
그대로 들어가라! 케르펩스, 받아쳐라! 이럴 수가! 콜라맨이 파워에서 밀리다니. 아슬아슬하다. 환복에 게임이 끝날 뻔했어. 제탄, 조심해야 돼. 게르펩스의 샷은 평범한 샷과 다르다고. 자, 배틀을 계속하자. 재촉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속할 거야. 스플래시 볼케이노! 확실히 그 파워만큼은 아주 특별해 보이는구나. 하지만 케르펩스는 지지 않아! 아, 또야! 아, 대체 왜 자꾸 밀리는 건데? 궁금한가? 그럼 공정하게 설명해 주마. 케르펩스는 사실 두 발의 캡을 동시에 쏠 수 있게 돼 있다. 동시에 두 발을? 그래서 이렇게 부르지. 듀얼 임팩트! 위험해! 멈춰야 돼! 거울라맨! 이럴 수가... 이건 확실해. 너와 콜라맨으로는 나와 케르펩스를 이길 수 없다. 역시 보틀스타는 굉장하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 오늘 내가 이기면 콜라맨은 몰수하겠다. 이렇게 강한 널 이긴다면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짜릿할 거야. 안녕 뉴범주야. 다음화엔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우와 신난다. 꽤 많이 나오나 봐. 아 참, 혹시 주먹밥 먹을래?